DNA를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을까요? MIT 하버드 브로드 연구소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. 언젠가 수백만 명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DNA는 RNA를 통해 단백질을 가져와 세포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합니다.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이번 새 연구는 어떻게 DNA 명령이 RNA에 있는 정보로 편집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설명했습니다. DNA에 변화가 없지만 편집된 명령에 기반을 두고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방법은 인간을 대상으로는 아직 실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.